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분야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포유류의 분포와 서식 양상을 확인을 함으로써 생태 자연도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 정책이나 환경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실내에서 조사 경로 그리고 이동 거리, 사전에 어떤 종들이 해당 지역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서 먼저 조사 준비를 시행을 하고요. 현지 조사에 나가게 돼서는 2인 1조, 전문조사원과 일반조사원이 2인 1조로 이동을 하면서 선조사를 병행한 이미 추적 조사를 시행을 하고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한 조사를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조사로 소형 설치류를 대상으로 하는 셔먼트랩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택조사인 박쥐류들을 조사하기 위한 동굴조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분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산림하고 수계를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능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발견되는 모든 포유 동물들의 흔적들, 발자국, 배설물, 굴, 비빗목, 털, 전부 다 야장에 기록을 하면서 GPS 좌표를 함께 기입을 하고 결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산지 능선을 따라서 조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산림에 서식하는 소중형 동물들이 이용하는 오솔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다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오솔이라던가 메뚜기라던가 아니면 고라니 같은 이동 흔적이나 서식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형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너구리 분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조사 하다 보면은 주변에 항상 너구리 분장 주변에는 삭 배설물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먹고 배설해가지고 털들 뭉쳐 있는 거 하고 작은 뼈들 하천변을 조사하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종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천 이제 양 안에 모래라던가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항상 습도가 유지되고 족적, 즉 발자국이 굉장히 쉽게 찍히고 그 형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천 조사를 할 때는 족적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수계를 주 서식지로 삼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어류를 사냥을 해서 먹게 되고요. 배설물 흔적을 확인을 해봐도 어류의 비늘하고 뼈, 잔가시들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무인 센서 카메라를 이용한 비간섭적인 조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센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도협당 한 대 이상씩 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동굴 조사나 소형 설치류 조사와는 다르게 필수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조사 지역에 가장 많은 포유류 종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산림 위주의 개우이나 소유지 같은 주변에 우리 있는 곳 혹은 산 능선을 조사하시다 보면은 야생동물이 주로 이용하는 오솔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솔길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해당 산림 내에 있는 야생 포유류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운수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 조사 자체가 실물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흔적 위주로 수익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사자의 역량이라던가 계절적인 한계,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무인센서 카메라 조사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무인센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에게 주는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무인센서 카메라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인센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진을 결과물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세팅으로 하게 되고요. 보통 연구자들의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는 동영상 촬영 후 사진 촬영으로 세팅을 바꿔가지고 동영상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동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지역 내에 자연굴이나 폐광이라던가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동굴을 이용하는 박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면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계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박쥐의 서식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스트넷 혹은 핸드넷을 이용해가지고 박쥐를 포획하여서 동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주는 형식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을 조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보통 대부분의 우리나라 동굴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굴이 아닌 일제시대 때 이용을 한 폐광 동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움직이셔서 신고할 인원을 외부에 한 분 두시고 안에 내부 동굴 내부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들어갈 때에는 동굴 내부가 항상 습하고 박쥐들 배설물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화와 안전모를 함께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선택조사의 일환으로 소형 포유류 포획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소형 설치류들을 대상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셔먼트랩을 이용해서 포획을 실시를 하고요. 조사 지역에서 설치류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1km 정도를 선정을 해서 20m 간격으로 약 50개 정도를 일몰 전에 설치를 했다가 이길 일출 전후로 해가지고 안에 포획된 개체를 확인하고 동정하고 방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셔먼트랩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하고서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트랩이 펼쳐지고요. 보시면은 이제 출구 쪽에 그 잠금 장치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무게가 가해지면은 출구 부분이 닫히는 형식으로 트랩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설치류가 들어가서 사중이 가해지면은 입구가 닫혀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천 양안 혹은 산림의 이면부에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고 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간에다가 설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게 주변 식물들 이용해 가지고 약간 숨겨 주시는 편이
사전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사 경로 선정과 해당 도협에서 기존에 어떤 종들이 출연을 했는지 문헌조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경로 선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협의 지형도와 위성사진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당 도협 내에 포유류상이 가장 잘 확인될 것으로 추측되는 지점을 선정을 하고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경로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해당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문헌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해당 지역에 어떤 종들이 출현을 했는지, 멸종위기종은 어떤 종이 출현을 했는지, 어디에서 출현했는지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로 현지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현장에 설치됐던 무인센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끝나면은 내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분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무인센서 카메라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를 분리하고 컴퓨터로 옮긴 후에 찍혀있는 사진 전부를 동정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종별로 사진을 분류한 후에 분류가 완료되면은 해당 사진 원본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서 무인센서 카메라 분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현지조사 시 포유류의 다양한 서식 흔적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표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 현지조사표에는 도연명, 격자번호, 날씨, 조사일자, 조사자 같은 기본 정보들과 함께 동정한 해당 종의 종명, 관찰 내용, 그리고 위경도 좌표가 함께 기입이 됩니다.